KNN 뉴스아입니다. 프로야구 롯데 홈구장인 사직 야구장이 3년 만에 매진을 기록했습니다. 시즌 초반 롯데의 상승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맞물린 덕분입니다. 또 코로나19로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조선통신사 축제도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. 보도에 김건영 기자입니다. 구도 부산이 다시 깨어났습니다. 경기 시작을 앞두고 구름 관중이 끊임없이 몰려듭니다. 치킨 가게 앞에도 20m에 달하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. 상인들은 숨 돌릴 틈 없이 바빠졌지만 반가운 기색이 역력합니다. 많이 몰리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좀 남다시다. 사람 사는 세상 같습니다. 사람 사는 이제 사람 사는 것 같아요. 육성 응원이 허용되고 처음으로 맞는 주말 홈 경기. 2만 3천 녀석 입장권은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이미 다 팔렸습니다.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매진입니다. 사직구장 매진은 지난 2019년 5월 25일 이후 3년 만입니다. 예전처럼 마음껏 음식도 먹고 목청 놓아 응원합니다. 코로나 거의 바로 전 개막식 때 오고 가족끼리 처음 왔어요. 아, 3년 만에 오신 거예요? 네, 진짜 엄청 오래 참고 있었어요. 400여 년 전 한일 간 평화 교류의 상징이었던 조선통신사 행렬이 다시 등장했습니다. 치열한 경쟁률을 뚫은 300명의 남녀노소 시민들도 퍼레이드에 직접 참가했습니다.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했는데 제가 더 재밌네요. 코로나19 확산 탓에 비대면만으로 열리던 조선통신사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. 통신사선 백길 탐방과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축제가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. 시민들은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며 일상 회복의 5월 첫 주말을 보냈습니다. KNN 김관영입니다.